네, 안녕하세요. 레피감TV입니다. 제가 이제 TF와 최근에 이런 뭐 캐피텐 같은 것도 리뷰를 하고, 뭐 허멜 보라트 같은 것도 리뷰를 하고, 시스리 아슬레타 이런 거는 뭐 워낙 이제 저희가 리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다루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비교도 해보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일본 축구 브랜드들, 아식스, 아슬레타, 뭐, 캐피텐, 뭐, 미즈노, 또 야스다, 뭐, 이런 제품들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칭찬을 좀 많이 해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대한 평이 좀 인색하다 하면, 반면 일본 브랜드들에 대한 평이 좀 후한 편인데, 뭐, 그거는 이제 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발의 착화감,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그 핏감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는 법. 그 다음에 이제 통이 분리가 되어 있다. 대부분 축구화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본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또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비교적 발에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리뷰를 하는 편인데 아식스든 뭐 미즈노든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비교적 발에도 잘 맞고 또 리뷰를 해서 평이 좋게 나올 정도로 제품의 완성도, 제품력 이런 것들이 다그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데 딱 하나 미즈노의 TF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미즈노 축구화의 그 기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만이에요. 불만이 원인이 우선은 미즈노인 경우에 지금 TF화랑 똑같은 스터드 타입의 축구화가 라스트가 달라서 완전히 착화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한 가지가 있고 그점 때문에 불만이기도 하지만 아웃솔이나 미드솔, 아웃솔의 형태, 그다음 미드솔의 두께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미드솔에 들어가는 에바 스폰지의 그 쿠셔닝 정도.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살라와 그 다음에 TF와, AS와 TF 사이에 있는 그 미드솔의 사이드 쪽 설계.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제가 사용하고 있는 C3라든지 아슬레타라든지 이런 제품에 비하면 착화성, 그 다음에 볼 컨트롤성, 이런 거에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즈노의 뭐, 네오3, 그 다음에 모렐리아2, 뭐, 이제 모렐리아2만 하더라도 이제 플레이트가 하드 플레이트로 바뀌고, 네오3만 하더라도, 라스트가 변경이 되면서, 이전에 비하면 좀 이전에 모렐리아의 맨발 감각2, 2의 맨발 감각이나 3의 완벽한 일체감, 네오의 일체감. 그런 것들에 대한, 핏 자체 완성도, 만족도,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TF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모렐리아2의 미즈노가,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모렐리아2의 TF. 이 제품부터, 요 다음 제품 뭐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할때 신발 자체가 주는 사용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신발을 신었을 때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뭐 이렇게 앞에 벌어진다 뭐 이런 내구성 이런 문제는 다 제껴놓고 아웃솔 설계가 옛날부터 문제였어요. 아웃솔과 미드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제품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땅에 놓으면 신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이게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정도만 닿아가지고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 서더라도 신발이 발이 완전히 밀착이 됐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근데 이런 시스 이런 것과는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죠. 이 신발의 좌우 흔들리는 이런 게 아슬레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발 미즈노에 대한 TF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쌓여 오고 하니까 미즈노에서 TF가 나오면 그냥 그런다. 뭐 살라든 그 재팬이든 뭐든 다
거른다. 이게 이제 제 기본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뭐죠? 한동안 무슨 반일 뭐가 있고 뭐 해가서 일뭐 감정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쭉 있긴 했지만 미즈노 축구화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도는 좀 병적으로 집착이 많죠. 병적으로 집착한다 할 정도로. 왜 그러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식 타쿠미센들의 그 장인정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미즈노가 강조하는 역시 이제 핸드메이드. 그다음에 일본식 장인정신. 그리고 이제 일본, 독일, 뭐 이탈리아, 이렇게 몬테베르나나 샤인펠트나 뭐 이런 곳에서 축구화들이 만들어진다고 할때 희소성,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MIJ, 즉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은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여전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그 미즈노 팬층을, 소비층을 두툼하게 형성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즈노 제품, 스터드 모델 제품, 대부분 제품들을 저희가 쫙 리뷰를 해오다가 네오3에 와서, 이거는 네오3 베타 모델입니다. 네오3에 와서 라스트가 좀 변경이 되고 이쪽이 좀 넓어졌죠. 일본식 라스트에서 이 앞쪽 끝이 좀 넓어지, 특이하게 넓어지고, 그 다음에 베타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죽 모델이면서 어쨌든 간에 초경량화 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파 같은 게 나와서, 근데 사실 알파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무게가 196g이어서 또 초경량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200g 내 축구화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 베타에 들어가 있는 이 인조, 코팅된 인조. 코팅된 인조를 쓰다 보니까 텅을 없애버리고, 밴드 타입으로 텅을 대체하는 텅리스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고 나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오히려 텅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미즈노 네오2나 네오3를 신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선 착화하기 못하다. 제가 이걸 착화하기 못하다고 하면, 기존의 나이키 TM, 아, 나이키 그, 뭐 큐리얼이나 그다음 GT나 그다음 푸마의 뭐 울트라나 퓨처나 아니면 뭐 아디다스의 X 모델이나 이런 거 신으시는 분들은 니트 모델이 왜 알맞냐? 니 발이 문제지 신발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적을. 그렇죠. 제 발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찾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기존의 모렐리아 모델의 캥거루 가죽에 뭐 텅이 분리되어 있기만 한 거. 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사용하는 뭐 뉴발란스에서 퓨런이나 뭐 이런 데 테켈라 이런 데 사용되는 모델들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 왜 불편하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니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니트가 그냥 니트가 아니라 과도한 코팅을 해야 되고, 코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코팅된 에 있는 어퍼가 텅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발을 넣고 여기 홀더성을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퍼가 다소 좀 뻣뻣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어퍼가 뻣뻣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 쪽 부분에서 밴드가 되어 있어 이 부분이 발을 딱 이렇게 안착시켜주는, 그러니까 나이키나 이런 데에서 익숙해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착화감이 좋다. 발에 짱 밀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신으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또, 반면, 발 뒤꿈치가 까지죠. 발 뒤꿈치가 까지면서 장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뒤꿈치 부분에 개선이 잘안 된다 하는 불만들이 도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발 입구도 되게 타이트하죠. 그리고 여기 이 신발의 뒤쪽의 홀더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단단한 코팅 처리된 니트가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모델을 산 이유는 그냥 이게 베타기 때문에 하나 샀어요. 저도 샘플로 하나, 그래도 뭐 미즈노에서 나온 건데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하고 샀는데 신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기는 불편하니까. 우선 네오3 라스트 2에서 3로 오면서 바뀐 것도 좀 불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니트가 사용된 거. 그 물론 이제 니트가 사용되어 이랬다고 해서 이 제품이 최고가 제품으로 미중의 등극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베타를 사신을 살려고 하면, 베타는 사지 말라, 가부적이면. 그냥 네오, 미즈노의 오리지널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네오3로 가시라. 아니면 네오2로 가시라. 발볼 형태에 따라서. 그런 조언을 드리는데. 베타도, 이 TF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제품은 22만 9천 원이에요. 소비자 가격이.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TFI 에르메스다. 왜냐? 물론 이게 일본 내 판매 가격은 22만 9천엔, 다시 말하면 2만 3천엔 가까이 되는 가격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17,000엔? 16,000엔 뭐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보다 좀더 비싼가요? 하여간 뭐 16,000원, 17,000엔 정도인데, 사실 그 가격이면 이제 풀 캥거루로 되어 있는 EC3 가격 정도가 되죠. EC3가 일본에서 17,800엔 뭐 이렇게 되는 가격인데, 뭐 어쨌든 뭐좀 가격이 비싼데, 비싼 거는 좋다 이거죠. 비싼 거는 충분히 잘 신을 수만 있으면 비싼 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용이 된다 할수 있는데, 이걸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와서 이제 제가 신으면 제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 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그 빳빳하게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전히 불편하다.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힐, 이 부분도 여전히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고 불편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으면 물집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물집이 실제로 생기니까. 그냥 캐피탄이다, 시스리다, 보라트, 아 보라트는 약간 물집이 생길 뻔했었고, 익스터널 힐 카운트 때문에 캐피탄이다. 이런 거는 신으면 그냥 바로 신었고 운동장에 나갔어도 발에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질 않는데, 이 제품은 그런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실제로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물집이 안 생기느냐 하는 거는 TF인 경우에 별개긴 한데, 문제는 이거를 제가 이 22만 9천원짜리 제품을 그제 돈을 주고 사서, 특히 빨간색을, 까만색이면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까만색이면 뭐 신든 안 신든 어쨌든 한번 질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빨간색을 제가 그 네오 3AG 제품을 신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이 제품인데. 요 제품을 제가 운동장에서 신는데, 제가 원래 이제 빨간색 축구화를 좀 극혐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저거밖에 없어서 까만색이 안 났기 때문에, 저것도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간 신고 나서 보니까 괜찮아서, 그럼 이것도 한번 신어볼까 하고 이 제품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그 신발 바라보면서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한 시간 넘게. 까만색만 나와주면 그냥 냅다 지르면 되는데, 까만색이 아니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ETF들 전부 까만색이거든요. 캐피탄도 여기 샘플은 흰색이지만 제가 신는 건 까만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어땠냐? 딱딱해요. 딱딱하고 타이트해요. 물론 그 발볼의 형태에 따라서 이 밴드의 신축성으로 신발 자체가 주는 홀드성, 여기 맨날 굉장히 고탄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선택지인 거는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이 성향이 안 맞다. 이거 지금 신발을 발을 넣고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신발 안쪽에서 이렇게 힘을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손가락 이렇게 가하면 여기가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딱딱하고 굉장히 여기가 하드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신발에서도 지금 보면 미즈노 살라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휘어지긴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상당한, 이렇게 보시면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여서, 이 플라스틱 유들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아웃솔 고무창이나 여기에 들어가, 이제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그 미드솔과도, 여기는 거의 이제 그 저기 뭐지, 그게 없구나. 그 에바에 부드러운 에바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여기 굉장히 딱딱하게 지금 딱 구성이 돼 있거든, 이 흰색 부분들이. 이게 여기 이제 이 캐피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에바가 쑥쑥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보라트 이런 게 여기 되게 딱딱하죠, 이런 부분들이. 반면 이제 그 아슬레탄 여기 이렇게 누르면 좀 말랑말랑한 편이에요. 캐피탄 더 말랑, 키칸 더 말랑말랑하고. 미즈노만 해도 여기가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편이에요. 여기 이제 이 제품은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에 대해 있어서 미드솔에 에바가 들어가 있냐? 미드솔에 과연?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 아식스를 넣고 여기 넣으면 어떠냐? 여기가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거든요. 인솔도 그렇고 이제 여기가 워낙 하다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발이 외부의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느낀다 하는 것들은 대개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감각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여기 어떤 발 우리가 다 발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를 뭔가 밴드나 이런 걸로 강압적으로 테이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강압적인 것들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면 고정성은 확보가 되는 대신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제어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어가 된다는 거는 이 제품이 그렇다 이거죠. 제가 선호한 C3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구화의 형태를 띠고 있고 소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잘 만들어진 그냥 일반 운동화 같은 느낌. 다만 축구를 하기 위한 내구성들이 소재나 이런 걸로 보강된 느낌이에요. 그만큼 착화의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베타인 경우에는 그 이 미즈노에서 만든 TF 중에서는 최고가의 최고급 제품이긴 한데 실제로 미즈노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맨발의 움직임, 터치감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 힘들다. 우선은 여기가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그게 힘들다 하는 점이 이제 이 신발을 갖고 제가 느끼는 문제점인 거예요. 물론 족청에 따라서 곧바로 신고 편하게 이 발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신으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첫 번째 불만이고 두 번째 불만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니트류에 이 코팅 과도하게 코팅된 신발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때문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제품이나 불만은 뭐냐? 여기에 있는 밴드가 충분히 타이트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요 슈즈의 라스트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지금 밴드와 니트가 거의 이 앞쪽 끝까지 다 전체를 다 했고 요 앞쪽만 딱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에 느끼는 이 라스트의 형태가 제 발에 다른 제품, 예를 들면 캐피탄이나 시스나 이런 거와 비교하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제품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제품도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캥거루 가죽이 앞쪽에 사용되고 있고 이런 제품들, 아슬레타 같이 저가의 제품들도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라스트에 전족부 특히 라스트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즈노가 원하는 미즈노가 자기들이 개발에 그 가장 신경을 쓴다고 하는 소위 맨발 감각의 터치감 같은 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발은 왜냐하면 신발과 발과 신발 사이에 완벽한 일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미즈노의 다른 제품들은 제가 다 잘 맞는 편인데 유독 TFU에서만 상대 맞추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살라 같은 경우는 미드솔이 너무 얇아서 그렇게 미드솔이 너무 얇은 경우에 딱딱한 풋살을 들어가게 되면 발의 피로도가 엄청 옵니다. 스터드 신은 것만큼 피로도가 와요.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피로에 대한 거 아니면 그 부상에 따른 그에 따른 이제 부상 위험을 왜 리스크를 안고 그런 신발들을 계속 신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드 같은 거 보시면 MIG 제품답게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제품의 퀄리티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여기에 지금 인솔도 어쨌든 MIG 제품인 경우에 뭐 요런 모렐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게 뭐죠 이게? 요 그 사소한 디자인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 MIG의 로고도 탁 집어넣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 제품의 높은 완성도 사람의 손을 거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막상 신으면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베타가 아닌 일반 모델 네오3의 TF다 MIJ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정도 두께의
아웃솔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고 하면 사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사용하기가. 왜냐하면 이 중족부 쪽에 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단단하게.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는 편이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뭐늘 우리가 그 미즈노 그 TF와의 AS인가요? TF인가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기역니언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되면 이제 훨씬 나아. 그 다음에 지금 좌우에 그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좌우 흔들림을 어느 정도 제어해 주도록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개선된 아웃솔의 그 스터드 배열들도 이루어져 있고. 물론 가격이 지금 22만 9천 원은 상당히 고가예요. 캐피탄이 뭐 14,800엔 정도. C3가 가장 비싼 게한 17,000엔인데, 이게 만약에 C3가 우리나라 출시가 됐다고 하면 지금 그 아식스의 가장 그 엘리트 버전에 해당하는 엑스플라이 프로가 국내 19만 9천 원인 걸 감안을 하면 이게 국내 출시됐다고 하면 17만 9천 원 정도. 뭐 이렇게 아마 출시가 돼. 16만 9천 원이나. 그렇게 출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16만 9천 원이라 그러면 미준에서 나오고 있는 엘리트가 아니라 프로급 정도의 그 TF 아들, AS 제품들 이런 것들의 가격과 거의 그 비슷해지니까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제품의 경쟁력은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또 우리가 직수입을 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 직수입이 아니죠. 직구를 해서 사용하거나 구매대행을 하긴 하지만 아스레타 이런 제품들도 14만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뭐 보라트는 지금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캐피텐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6만원 초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제품이 엘리트가 있느냐. 특히 이 제품이 MIG라고 메이드 인 재팸이라는 거를 빼고 나면 소위 말하는 니트걸 사용되고 하는 거나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캐피탄에 사용되는 인조 가죽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그 니트의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이러한 인조 가죽들이 훨씬 더 성형성이나 부드러운 정도 그다음 발의 밀착 정도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니까 한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그 뭐죠 이 베타를 여기에 인조 니트를 쓰되 대신 여기를 텅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아쉬움이 이 모델을 보면 그 지금 그러고 지금 예, 이 제품 네오3의 그 베타의 엘리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스터드 있는 모델에 대한 그 만족도 때문에 아마 이제 TF도 내가 이와 동일한 MIZ로 그 다음에 베타를 사겠다고 해서 이리로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캐피탄 때 보여드렸듯이 이 캐피탄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스터드 모델과 그 다음에 TF 모델 이두 개가 차이 나는데 스터드 모델과 TF 모델 사이에 라스트의 편차가 적어요. 모양 자체 편차가. 근데 이 모렐리아 네오 3에 지금 베타 모델은 스터드 모델과 그 다음에 그 TF 모델을 비교를 하면 이 라스트의 형태 유관 이 화면상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이두 개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확연한 그 제품의 모양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 신었던 분도 여기에 있는 라스트 핏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분들도 TF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인조 가죽의 그러니까 니트가 그 다음에 밴드가 주는 느낌은 찾을 수 있대. 라스트는 이 제품과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족스러웠다고 그래서 이 제품으로 와서 이 제품에서 느꼈던 만족도를 여기서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캐피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캐피탄도 지금 여기 TF를 우리가 잘 신고 있는데 현재.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는 소위 이 라스트에 대한 불만은 없는 대신에 스터드 문제, 아웃솔 플레이트가 여기 굉장히 그 단단한 아웃솔 플레이트를 갖고 있어서 실제 판매 모델도 지금 그런지는 모르는 샘플이기 때문에 판매 모델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웃솔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그 신발의 착화감성이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는 거. 그건 사실 당연하긴 해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발을 움직인다고 할 때, 발에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공에 여기, 이런 부분들을 닿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하는 거는 신발을 신고 바닥에 여기 이 신발이 닿아 있어야 되죠.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 신발을 우리가 신고 뛰거나 걷거나 하게 되면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신발의 착화감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어퍼가 어떤 식으로 듣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소재로 되어 있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신발의 착화감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미즈노의 지금 이 제품들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캐피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퍼가 주는 느낌 그 자체보다 이게 스터드가 달려 있느냐 아니면 미드솔에 이런 식으로 아웃솔이 설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신발의 착화감이 확 달라지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제품도 캐피탄이 그랬듯이 이 제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그 착화성의 차이가 비교적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이긴 했는데 이 모델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아웃솔이 지나치게 저기 대부분의 인조 구장, 터프 구장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여서 저게 계속 가지를 못했어요. 저 아웃솔 자체가. 왜냐면 이 사실에 이렇게 생긴 아웃솔은 굉장히 오래전에 아디다스에서 필드아키용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식의 그 제품들이 설계됐었거든요. 미즈노가 이제 그런 식그 당시에 유행하던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미즈노의 이그 모를리아 네오의 E3 베타 이 TF 버전은 사실 좀 아깝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이 어떻든, 다소 이런 그 니트가 주는 약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 약간의 불만족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거를 실착을 하게 되면, 그 반복 실착을 하게 되면 또 그래도 지금 제가 리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감이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이 제품을 이 빨간색 제품을 선뜻 사서 실착 리뷰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건 돈을 날리는 거죠. 2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선뜻 구입해서 리뷰를 하기가 힘들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타 모델은 그 베타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소재가 주는 어떤 신발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신는다고 했을 때100% 과연 할 만한 수준에 이를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실착을 못 하게 되고 또 누군가 추천을 이게 괜찮냐 물어봐도 초기 착화감 단순하게 우리가 매장에 가게 되면 매장에서 신발을 한뭐몇 시간씩 신어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을 넣어본 상태로 발이 편하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발이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받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입을 잘 맞다고 집에 갖고 와서 운동장 나가서 신었는데도 발 뒤꿈치가 다 까지고 장시간 신으면 불편하고 이런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흔한 경우인데 축구화인 경우에는 TFI인 경우에도 혹시라도 그럴까봐 섣불리 이 신발을 지를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작 테스트도 해볼 수가 없다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내일이라도 까만색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사서 시작까지 연결하고 아마 리뷰를 저기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다. 네, 그 점이. 그것만 아니면 이 제품을 충분히 길들여서 인조구장에서 평범한 인조구장에서 신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제가 리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인조가죽 여기에 있는 그 니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는 우려도 씻겨지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새롭게 재발견하는 뭐 과정, 계기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이 너무 아쉬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착 지금 리뷰를 바로 못 해본다는 게 어쨌든 그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지금 만족해 하시는 그 이 스터드 타입 이거와 비교해서 지금 이분 여기에 만족도를 얻으신 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 스터드 모델과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휴지의 사이드 높이 이런 부분들, 여기서까지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TF랑 여기는 많이 달라요. TF인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서 이만큼 미드솔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더 짧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신발의 발이 볼에 닿는 면적, 그러니까 볼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웃솔, 이 스터드 모델인 경우는 아웃솔이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공이 닿았을 때 여기서 이만큼의 공이 터치의 면적이 확보가 되지만, TF는 여기 아래쪽 부분까지 고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무류 때문에 실제 터치 유효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TF인 경우에 그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깎아내서 공의 발이 닿을 때 여기가 먼저 닿게 하고 여기는 안 닿도록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설계의 기본적인 그 아웃솔이나 이제 어퍼의 그 기술이 되는데, 어떤 제품들은 여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그공 컨트롤한테 방해가 되고 하는 요소들이 발생하는 신발들이 TF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신발들 중에서 미즈노 계열들, 뭐 네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모렐리아도 있고, 이제 이런 제품들에서 TFR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제품과 살라 메이드인 제품이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다 그러면 뭐를 선택할 것이냐? 살라는 너무나 그 뭐죠, 이 아웃솔이 여전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기역니은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가 스터드 구실을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얇은 소재로 되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미드솔이 낮고 그래서 충격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는 무릎이나 관절, 뭐 발목 이런데, 그 제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제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머리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제품은 이 제품 나름대로의 지금 쉔크 강성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 아웃솔 레스터드 배열, 그 다음에 뭐 고품질 캥거루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죠, 발 앞쪽에 요 형성되어 있는 요 높이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또 스웨이드가 처리되어 있고 마감도 말끔한 이런 제품들을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에서 볼수 없는 미즈노 MIJ 제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제품은 우리가 축구를 할때 신어야 되고, 그다음 축구를 할때 신기 위해서는 발이 편해야 되는데, 과연 이 니트류 이런 것들이 발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게 만들고, 적응함과 동시에 이 어퍼들이 얼마나 빨리 발에 잘 성형성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점들이 결국 TF와의 이제 관건, 그 좋은 TF의 분류 기준에서 관건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실착을 못 해본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오늘 제가 그이 스터드 모델과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그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만 조금 눈여겨보신다고 해도, 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그래도 좀 도움은 되지 않나. 단순하게, 이 제품이 TF고, 그 다음에 재팬 모델이고, 그 다음에 최고가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인조 니트가 사용되어 있고, 밴드가 된턱 리스 구조에서 밀착성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단순 접근해서는 이 제품의 온전한 특성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걸로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저희 리뷰 같은 걸 참고를 하신 다음에, 과연 이 본인의 발에 이러한 제품들이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과 그 다음에 구조의 특성, 이런 것들이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그래도 신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걸 계기로, 이 제품을 계기로 미즈노가 또 이제 조금 더 난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개선, 또 이제 곧 이제 미즈노 네오3가 나왔으니까 또 네오4가 나오겠죠. 얼마 있지 않으면. 그거 나올 때뭐 TF가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나올지, 그리고 이러한 베타 모델들은 또 앞으로 미즈노가 어떤 식으로 개선 작업을 펼쳐서 나오게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흥미로운 상황이 나는데, 어쨌든 이 제품 하나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니트가 주는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 제품보다는 캐피탄이나 시슬이나 아스레타주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네오3나 네오3 베타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고 계시거나 아니면 살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즈노 라스트, TF의 라스트에 비교적 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또 다른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천을 못 해보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뭐 컬러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블랙이 꼭 나오긴 하니까 까만색이. 그 까만색이 나왔을 때이 제품도 같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은 실차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과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3 베타 TF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